오늘 날짜는? 네, 2024년 2월 23일 오후 9시 12분이고요. 내일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가져갈 기체들이고요. 이번에 산 2.5인치 후프 파보 25 V2, 그다음에 매드 MCK 3인치, 3.5인치 후프, 그리고 5인치 안대 이렇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펠리칸 소개. 짜자잔. 열면은 이제 제가 다 손수로 해놨는데 이렇게 요폼 사서 붙이고 위에 오거나이저 사서 나사로 받고 이 깡통만 원래 산 거거든요, 케이스를. 정품은 이게 비싸더라고요. 이런 이 칸막이랑 이런 게 몇십만 원 해갖고, 이것도 호환 제품이고, 이건 제가 직접 잘라서 다 만든 거고, 단돈 한 2만 원 안으로 다된거 같아요. 이거는 한 5만 얼마 했던 거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종기 여기 있고, 고글, 그리고 여기 이제 고프로 파우치랑 지금 충전 중이라 빠져 있는데, 그리고 배터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다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뭐 드라이버, 그리고 프로펠러 여분, 그리고 배터리 체크혹이랑 스트랩, 목걸이, 케이블들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가 이렇게 좀 촬영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브이로그를 좀 찍어서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또 촬영할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고, 일단은 지금 찍어보긴 하는데 영상이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현장 상황에 이제 또 촬영에는 미래는 피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상황 보고 최대한 그 현장감을 살려서 한번 담아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녁인데 무거운 장비들만 좀 미리 실어 넣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것들은 미리 차에 실어 놓는 편이죠. 네, 이렇게 트렁크 뒷자리 접어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르마랑 뭐 지금 모니터 뭐 삼각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짐을 먼저 실어 놨고요. 그럼 다시 내일 아침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지금 시간이 2월 24일 오전 9시이고요. 지금 시간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북면 정읍 어디요? 정읍 여기 전북? 전북 좀 넘었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한 42분 40분만 더 가면 되는데 3시간 넘게 왔는데 지금 3시간? 3시간 정도 왔나? 와 진짜 머네요. 잠시 좀만 쉬고 가겠습니다. 정읍 녹두장거리 휴게소.
그러면은 편하게 먼저 하시고 먼저 하세요. 네, 마지막에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빼고 정비를 리허설 때는 같이 네 그때 한번 일하는 모습 찍으라고. 근데 화면 안 나와. 유지하고 낮게서 네, 뒤로만 엄청 뒤로 빠지는 위로나 네네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악당 강철 위주로 네네 네. 네. 사인만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끝날 때 말 좀 해요. 레코드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마무리 정리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촬영이 무사히 잘 끝났고요. 한 다섯 번 날린 것 같네요. 예. 금방 끝났네요, 다행히. 아, 정신이 없어서 잘 못 찍었는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또 저희는 정리를 열심히 하고 여기가 전라도 광주기 때문에 수원까지도 가야 됩니다. 가는데 아까 온 데서 3시간 반 넘게 걸려서 지금 시간이 4시 반인데 후딱 정리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창 휴게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창 휴게소고요. 오창 휴게소에서 밥 먹고 나서 저녁 식사하고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열심히 또 마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좀 제대로 못 찍긴 했어요. 근데 최대한 일단 찍긴 찍었는데 짧게나마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